왜? 안녕하세요.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은 그 유로포마 하차로 왔습니다. 길 바꿔놓을게요. 7시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캄캄해갖고 조금 기다렸다 작업을 하는 중인데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역시나 뭐 그냥 야간 작업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하차할 자재는 그 유로폼과 서포트 그리고 뭐 목재, 합판 많진 않아요. 차 두 대 분량이니까 금방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간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시야가 많이 좁죠. 아주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이럴 때는 여기는 이제 좁은 골목길 현장이기 때문에 골목 중간중간에 주차된 차량도 많고 또 이제 요 골목에 고물상이 한 두 개 정도 있다 보니까 폐지 줍는 그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고 계세요. 소리 없이 다니시기 때문에 아주 신경 바짝 써야 되는 곳이지. 어쨌거나 요 아침 작업도 겨울에는 야간 작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지게차는 제가 이제 작업할 때는 아무리 추워도 양쪽 문을 다 열고 작업을 합니다. 조금의 공간이라도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소통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과 이제 뭐 서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한다는 얘기보다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또 주위에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그 장애물이나 행인이나 뭐 자동차 같은 것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문을 전부 열고 작업을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춥다고 문을 꽉 닫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저는 최대한으로다가 하여튼 안전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뭐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이 밤처럼 캄캄하니까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 못 듣는 곳이 있어요. 진짜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이제 영업용 지게차는 이 주간과 야간의 차이가 확실히 크죠. 작업할 때 있어서 그 위험도라든가 또 작업하는데 난이도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똑같은 작업일지라도 밤에 하는 것과 낮에 하는 것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이제 조금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조출이라 그래갖고서 조기 출근. 즉 이제 보통 7시가 넘어야지 이제 환해지기 시작해요. 겨울에는요. 7시쯤 약속이 되면은 7시쯤 가게 되면은 가서 작업 준비하다 보면 이제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해갖고 별 상관이 없는데 6시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한겨울에 6시면은 캄캄한 심야나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야간 작업 같은 경우 6시가 넘게 되면은 9시까지는 보통 1.5배를 받고 있고 9시가 넘어서부터는 2배 정도 요금을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암묵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어디 가서 용역을 가서 일을 하시더라도 사람 인력을 일을 하더라도 야간 작업과 심야 작업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올라이트에서 밤새는 거는 전부 두 배 받고 있죠. 그리고 뭐 6시 보통 5시로 책정돼 있는데 5시 넘어서부터는 1.5배 받고 있잖아요. 지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게차는 사실은 더 받아야 될지도 몰라. 이게 이제 장비까지 갖고 들어가갖고 사람의 인력까지 저희가 이제 기술이 아닙니까? 기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운전도 기술이죠. 이거 하다 보면은 장비와 사람이 투입되니까 보통 인력만 투입돼서 1.5배, 2배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게차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기 출근 같은 경우 그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게 좀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그걸 안 받아왔기 때문에 조기 출근 요금을 책정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기 출근도 야간인 요금처럼 또 받아야 되는 건 맞는 얘기 같아요. 지금 겨울에는 더더욱 이제 뭐 6시 되면은 아주 깜깜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기 출근 요금을 할증을 안 받게 되면은 위험도는 올라가 있는데 또 이제 6시까지 가려면 보통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야간 작업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유두리 있게 조기 출근을 이제 요금을 더 할증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는데 사실은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이제 고정거래처가 6시 하는 곳이 한 군데 정도 있어요. 근데 그곳은 벌써 이제 거의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와갖고 조기 출근비를 뭐 달라고 조금 더 일정별 주십시오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사실은요. 그런 경우 이제 제가 솔직히 많지 않기 때문에 뭐한 달에 뭐한몇번안 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인간 세상이라는 게 너무 또 빡빡하게 할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갖고 6시에 작업을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조기 출근비를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물론 여름이라면 또좀 틀려지겠죠. 근데 겨울에는 6시면은 또 춥고 깜깜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사실은. 야간 작업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야간 작업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아침 시간에 10분은 그 낮에 1시간이나 똑같은 거죠? 아침에 정말 눈뜨기 싫습니다. 정말 아침에 10분 진짜 조금 더 자려고 얼마나 더 그러십니까? 알람이 울리면 또 꺼놨다가 또 10분 후에 울리게 만들어놔갖고 몇번 만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물론 이제 여태까지 살면서 알람 없이 살아왔어요. 알람은 그냥 이제 보조수단으로 혹시나 몰라갖고. 사람은 모르잖아요. 아무리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제가 6시 3분에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혹시나 몰라갖고. 그치만 알람을 이용해서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냥 자동으로 한 4시 정도 되면은 눈이 떠져버려요. 그럼 4시에 눈 떠면은 그냥 출근을 합니다, 무조건. 거기서 미적미적거리고 있다가 잠이 들어버리면은 점점 나오기 귀찮아지거든요. 그냥 4시에 일어나서 나와버려요. 4시에 나오면, 사무실 나오면은 할일 없잖아요. 그 동영상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리고 이제 그 전날 작업한 거라든가 또 지나온 뭐 며칠 동안에 그 미수금이 안된게 있다든가 이런 거 이제 메모장에 쭉 적어갖고선 그날 이제 할 일을 대충 메모장에 적는 거죠. 뭐뭐 해야 될 일. 지게차 일하는 거 말고 그 외에 할 일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또몇 시에 예약된 게 있으면은 그거에 집중을 하게 돼 있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작업하고 있을 때 어디서 이제 예약 전화가 들어옵니다.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와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바로 메모를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는 거예요. 메모를 못 합니다. 일을 하는 중간이니까 메모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걸 깜빡 잊고 있다 보면은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때는 너무 당황하는 거죠. 요즘에는 기록 안 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새카맣게 잊어먹습니다. 아까 점심때 뭐 메뉴를 뭘 먹었는지도 저녁 때 되면 기억을 못해요. 이게 날씨 탓인지 나이 탓인지 모르겠지만 자꾸자꾸 이 사람의 기억력이나 이런 게 자꾸 쇠퇴해가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어디 다니다 보면 운전하고 다닐 때 보면은 내비 없을 때 얘기죠. 그냥 지도 보고 찾아다녔어요, 전부 다 길을요. 지도 보고 위정표 보고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내비 없이는 처음 가는 곳은 꼼짝을 못 하죠.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설명해 주시는 분도 그냥 주소만 말해 주지 뭐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설명해 주는 사람도 모르고 찾아가는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요즘 무조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고 또 전화번호는 아마도 자기네 엄마 아버지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아들딸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냥 저장을 해놓습니다, 전화기를. 전화번호 다 전화기에 저장해 놓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 그 뇌가 자꾸 저장 용량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뇌 용량이 자꾸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뇌라는 것도 자꾸자꾸 써줘야지만 발전을 하고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도 발달하고 또 민첩성도 발달하고 순발력도 발달하고 그러는데 자꾸 편하게 생활하는 요즘이다 보니까
모든 게 자꾸 쇠퇴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용량이 100이라면은 예전엔 뭐 20까지 썼다. 그럼 지금 10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예약 전화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메모를 해줘야 돼요. 메모를 안 해놓게 되면은 새카맣게 잊어먹습니다. 그런 실수를 요즘 몇번 했어요. 불안불안하죠. 이렇게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자꾸 이 기계가 발달하고 이럴수록 사람은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퇴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컴퓨터, 그 사이보그가 지배하는 세대가 올 수도 있겠죠. 이러다 보면은 지금 당장 뭐 엄마 아버지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데 거래처 전화번호 외우고 있습니까? 아니죠. 전화기 지금 스마트폰 하나 잊어먹으면은 그냥 멘붕 와버립니다. 자, 과연 디지털이 좋은 것인지 아날로그가 좋은 것인지 지금쯤은 좀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볼펜으로 글씨 써본 게 언젠지도 몰라요. 지금 아침에 와서 제가 출근해갖고 잠깐 메모하는 거 외에는 거의 볼펜을 만질 일이 없죠. 모든 메모가 다 스마트폰에 되고 있으니까요. 그냥 뭐가 좋은지 뭐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벌써 이제 얘기하는 동안에 이제 마지막 이제 자재를 하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쉽죠? 이 유로폼 하차하는 거. 골목길이지만 참 쉬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새해 들어 처음 올린 동영상이네요. 올해도 또 한번 안전운전 하시고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